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내성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를 누가 지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걸요? 하나님!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다 같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누가 라는 찬양 함께 부를까요? 감사해요 날 위해 만드신 머리
진실하게 사랑할 거야. 너란 대로 사랑이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코람데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시간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또 기쁘게 찬양할게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자비 그 금하면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예배와 주님의 크신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소성님 부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마다 함께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육부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하나님과 떨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죄악, 또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는 질병관리본부 사람들과 또 나라에서 일하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과 손잡아주는 우리 새신의 교회 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신 교회 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건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죠. 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목사님이랑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마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수롭기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보심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같이 말씀 나누고 깜짝 퀴즈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깜짝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중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선물을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 꿈동산교회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만나는 날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를 적립해서 보내준 횟수에 따라 또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고 하니까 우리 꿈동산교회 친구들도 예배 드리고 깜짝 퀴즈 답을 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깜짝 퀴즈 뭐였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갔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정답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답을 조금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 이걸 보내줘야 했는데 그걸 못 적은 친구들도 있거나 아니면 2시까지 왔는데 2시가 넘어서 보낸 친구들이 있어서 아쉽게 아마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고 2시까지 꼭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도 깜짝 퀴즈가 나갈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퀴즈의 답을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첫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나 만드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또 그곳에 있는 열매, 채소, 식물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죠. 그래서 그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장면까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친구들과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죠. 너희가 그거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다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땠대요?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먹었지요. 그런데 열매가 정말 바뀐 걸까요? 열매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뭐가 바뀐 거냐면 열매를 보는 하와의 시선, 하와와 아담의 시선, 열매를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던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만드신 분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만듦을 받은 존재,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오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이라는 거지요. 피조물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은 그걸 먹을 일도 없잖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나무를 만드셔서 먹는 그 일이 발생되는 그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다스리고 지켜라, 다 모든 권한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먹고 그렇게 살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는 순간, 아, 이 동산은, 아,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살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 말은 결국 바꿔 말하면, 아,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내가 이 주인, 이 동산의 주인과 같은,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지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데 뱀이 우리 하와에게, 뱀이 하와한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했고,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즉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나서 열매를 다시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기고 정말로 저 열매를 먹으면은 지혜롭게 해줄만큼 탐스럽게도 생겼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지혜로워진 것 그것 이상을 말을 해요. 단순히 그냥 지혜롭게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과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아담도 그 얘기를 듣고 같은 마음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 열매를 먹어버린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먹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어? 하고 물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고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까요?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이 말이 쓰여졌던 원어로 보면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던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고 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 처하게 된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너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정말로 밝아졌어요.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은 정말로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수치심이 들었어요. 수치심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어요.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마음의 상태들 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감정, 수치심, 두려움, 그러한 마음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선물들마저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학교 우리 모든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목사님이 단언하건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여러분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삶의 주인도 이 세상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얘들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만약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삶의 주인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세신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광고를 먼저 예배 출석 확인은 지난주와 동일해요. 우리가 광고 마치고 같이 봉헌할 건데요. 봉헌 화면을 캡처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깜짝 퀴즈의 정답은 몇 시까지? 2시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요. 우리 꿈동산교회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6월 기도 달력을 카톡으로 또 밴드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매일 가정에서 말씀 암송을 꼭 하시고 기도 체크하셔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래요. 기도 달력 선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부 광고입니다. 믿음부 예정되었던 우리 6월 13일 토요일에 예정되었던 학부모 간담회가 연기되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에 모일 예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교회도 6월 통독표를 이미지로 보내드렸어요. 큐티와 통독표를 꼭 확인하시고 꼭 날마다 날마다 통독해 주시고 큐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선물이 있습니다. 청소년교회 친구들,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지요. 시험 잘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답을 적어서 2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같이 공원 찬양할 거예요. 예물은 부모님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고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말씀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제 주님만을 주인 삼고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세신교회학교, 꿈동산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와 믿음부의 모든 친구들과 가정들 위해 또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